올해 등단한 지 질문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등단한 지 20년이 됐는데요. 제가 등단하던 때가 20대 말이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저와 저 자신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고 저와 저 옆 사람, 저와 가족, 저와 이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것이 나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조금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그들 혹은 그들과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젊은 작가로 불릴 일이 없겠지만 저는 젊은 소설을 써내는 그리고 그 제가 써내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소통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 그런 소설을 써냄으로써 작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소설을 써내는 작가가 되고 싶죠.